이란 사람이 사람을 연구했습니다. Who are perfectly normal in every way. 모든 방식에선 다 완벽히 노멀하다. 그치? Except for 별표. Except for이 무슨 뜻입니까?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뜻이야. 어우, 너무 좋았습니다. 뭘 제외하고? Brain injury. 뭐한 거야? 네. 우리 홍석이처럼 내가 다쳤지. That damaged their emotional system. 그래서 감정 체계에 손상을 입었어. 머리에서. 그치? 꼰틀 주면 심한 거야. 자, 그 결과 별표. 얜 순접이야? 순접이야? 역접이야? 그 결과는 순접이니 역접이니? 순접. 순접이겠지, 그치? 자, 우리 팔굽혀펴기 팔굽 해보세요. 그들은 인조리가 있으니까. 네? 어디요? 아, 세상에서 오케이. 결정을 낼 수 있어 없어? 없는 게 맞지. 왜? 뇌가 선정됐으니까. 됐어?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쁜 씨 와일부터 해석해보세요. 인간의 그들은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고 그들이 얼마나 어떻게 그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should have been function이니까 좀 어렵게 하는데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만 했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기능했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했대. 하는 반면에 they couldn't determine where to live, what to eat, 뭘 먹어야 될지 어디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구만. 야, 이해되냐? 그러니까 얘는 묘사를 정말 잘하거든. 근데 아, 나 뭐 먹지? 못 정하지 못해. 되니? 준홍 씨 그다음 해석해. This finding. 이 발견은?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뭐예요? 흔한 믿음을 빈칸할 수 있대. 어떤 믿음이야? 무슨 좋은? 뭐래? 무슨데? 이 새끼 왜 저래? 자, that decision making is a heart of rational, logical thought. 얘들아, 너네 한번 생각해봐. Decision making 뭐야? 의사결정이지. 의사결정은 이성적 영역일까, 감성적 영역일까? 이성적 영역이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아까 이 사람이 감성적인 영역을 다친 사람이거든? 근데 결정을 잘 했어, 못했어? 했어. 아니, 거기 윗줄에 They couldn't determine where to live, what to eat, what product to buy and use 이렇게 써있잖아. 그러니까 감성적 영역을 다쳤는데 결정을 못하는 거지. 그렇다면 의사결정은 어느 영역에서 오는 거야? 감정에서 오는 거잖아. 오케이? 지금 여기서 의사결정 못하는 사람은 감성적으로 되게 불안한 사람입니다. 감정 결정장애. 됐어? 보세요. 그러면 이러한 발견, 삐 다시 보세요. 이러한 발견은 contradict the common belief. 되니? 일반적 믿음이 있었을 거 아니야. 어떤 믿음? Decision making이 뭐의 부분이다? Rational이 아까 뭐였어? 이성. 그리고 logical 뭐야? 논리적 사고의 부분이라, 심장이라는 그런 일반적 믿음에 반박하고 있잖아. 야, 이해되니? 어렵다. 집중해라. 자, but, 보이니? but? 그러면 but부터는 뭘까? but부터는 뭘까? 계속 읽어볼까, 얘들아? modern research는 보여줍니다. modern이 뭐예요? 현대. that affective 밑줄 별표, affective 뜻 아는 사람 있어, 혹시? 오는 사람 진짜 많던데. affective가 뭐야? 영향. 그건 effect. 아. 그래, 지금 잘했어. 보세요. affect는 동사를 쓰면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입니다. 그치? 근데 affection 뭐야? 명사를 쓰면 영향이라는 뜻이 아니야.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게 애정이란 뜻이야. 애정 결핍할 때. 그럼 affective는 뭐니?
정서적인 이야기지. 오케이? 오케이? 다 적으세요. 아 적지마 조금만 적어. 아, 필요 없어. 지금 빨리 편해야 돼. 보세요. 자, 이 affective system은 뭘 얘기하는 거야? 정서적 혹은 감정적 시스템은 provide, 뭐다? 제공합니다. 중요한 결정적인 방해를 제공할까? 결정적인 assistance. 도움을 제공할까? 몰라. 네? 네? 왜요? 뒤에 보세요. To your decision making. 뭐해? 네. 의사. 의사결정이야. 되니? 그럼 도움을,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거야? 아니면 방해하는 거야? 도움을 주는 거겠지, 뭐. By helping you make rapid selection between good and hard, bad, bad. 되니? 오케이? 자, 숙제 드립니다. 근데 니네 아마 아까 내가 두 개 나눠드렸죠? 두 개 해석해 오시고 아마 제이가 다 두 개요? 그 앞으로 넘어봐, 앞으로. 하나만 해요. 제이 다 풀려있니? 그거 제이 풀어온 게 숙제입니다. 뭐야? 다 풀려있으면 됐고. 오케이? 자, see you, bye bye.